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 같이 슬리피 선배님이랑 하고 하다 보니까 슬리피 선배님도 잘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 잘 해주시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친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되게 저희를 이렇게 저희 보면 되게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하셨어요. 근데 그때가 정확히 심플리 케이팝 녹화 때였는데 대기실에 슬리피 선배님이 계셨어요. 그 녹화하는데 아시죠? 그 무대 들어가기 전에 거기 이게 슬리피 선배님 앉아 계셨어요. 그래서 제가 저희가 딱 들어가는데 슬리피 선배님이 이렇게 저희 딱 저를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인사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하이파이브 하자는 말인 줄 알고 가서 하이파이브 하자는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슬리피 선배님 약간 힙합이시잖아요. 그래서 아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말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슬리피 선배님이 엄청 당황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슬리피 선배님이 그냥 저희한테 이렇게 손인사를 한 건데 제가 이제 하이파이브를 요청을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또 있나요 재밌는 일은? 또 있나? 방송국에서는 정말 재밌는 일이 많죠. 근데 약간 저희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비방이 많아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강력했던 게 어제 재밌었던 거 없나? 어제? 뭐? 네 그렇습니다. 또 웃긴 일화가 있으면 저희가 얘기해드릴게요. 제보 받습니다 여러분. 제보 우주소녀의 웃긴 모습들. 또 누나씨 누나씨 진정하세요. 네, 여러분 끝났나요? 끝났네. 저희 이렇게 2주차 활동이 끝났네요. 박수! 수고했어요. 아우 정말 오늘 뭔가 후다닥 끝난 느낌이에요. 또 멤버 둘이 없어서 허전하지만 다음에는 멤버